이 논문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기요금은 사실상 영혼으로 만드는 넷제로 에너지 컨섭션 빌딩 이야기입니다.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간단해요. 건물이 스스로 전기를 만들다니 신기하죠. 비밀은 바로 태양광과 바람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낮에는 건물 지붕을 덮은 태양광 패널들이 전기를 열심히 생산합니다. 반짝반짝한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가 술술 만들어지는 모습 상상되시죠? 그리고 바람 부른 날에는 옥상이나 건물 주변에 설치된 작은 풍력 터빈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한여름 대낮엔 태양광이 열리라고 바람이 강한 날엔 풍력 터빈이 한몫하는 시기죠. 이렇게 우리 집이나 건물이 작은 발전소가 되어 필요한 전기를 스스로 충당하는 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낮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잔뜩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해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는 태양광 패널이 전기를 못 만들고 바람도 늘 부는 게 아니니까 전기 생산이 또 끊기겠죠. 하지만 우리 집 전등은 밤에도 켜야 하고 냉장고도 24시간 돌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배터리,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낮에 남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두었다가 밤이나 흐린 날처럼 전기를 만들어내기 힘들 때 꺼내 쓰는 거예요. 이제 건물도 전기를 만들고 배터리도 갖췄잖아요. 마지막 남은 해결사가 있습니다. 바로 똑똑한 인공지능이에요. 이 AI는 뭐를 할까요? 바로 전기 사용량 전략짜기의 달인입니다. 우리의 건물 에너지 관리를 담당하는 매니저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기는 사용하는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전기요금이 쌀 때를 노려 미리 배터리를 충전해 둡니다. 전기가 남아돌 때는 배터리를 꽉 채워놓거나 필요 없으면 남는 전기는 전력회사에 팔아버리죠. 그러다가 전기요금이 비싼 피크 시간대가 오면 아까 저장해둔 배터리 전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싼 전기를 그때그때 사 쓰지 않아도 되니까 전기요금을 아끼는 똑똑한 전략이 되죠. 한마디로 쌀 때 사두고 비쌀 때 쓴다 전략을 AI가 자동으로 수행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AI는 날씨 예보 와 건물의 전기 사용 패턴도 계속 학습해서 내일 구름이 많다 하면 미리 대비하고 이번 주말엔 사람이 별로 없다 하면 그에 맞게 에너지 생산 저장 계획을 조정합니다. 사람 대신 똑똑한 컴퓨터 비서가 24시간 깨어서 우리 건물의 에너지 흐름을 최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태양광, 풍력, 배터리, AI 풀세트로 꾸리면 정말 전기요금 영혼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 연구팀이 실제로 이 시스템을 한 건물에 적용해봤습니다. 결과가 과연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1년 동안 그 건물이 쓴 전기량의 약 160%를 직접 생산해냈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 건물은 필요한 전기보다 60%나 더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연구에 사용된 건물이 1년 동안 약 1.748GW의 전기를 썼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 가정 수백 가구가 1년 내내 사용할 만큼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 직접 생산한 전기가 2.8005GW나 됐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만든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160.5%나 달하는 양이니 필요한 전기의 1.6배를 생산한 셈이죠. 그 덕분에 이 건물은 전력 비용의 99.999%를 절감해서 사실상 전기요금이 0원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1년치 전기를 공짜로 쓰는 효과를 본 거예요. 남는 60%의 전기는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전력회사에 팔아서 수익을 내거나 시스템 유지비로 활용되겠죠. 돈은 얼마만큼 절약될까요? 연구팀에 따르면 초기 설치 비율을 감안해도 약 6.8년, 즉 7년도 안 되어 투자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7년 이후부터는 전기요금을 거의 안 내고도 건물을 운영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절약이겠죠. 물론 이는 해당 건물과 환경에서 나온 수치지만 꽤 희망적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영원 건물 넷제로 에너지 컨섭션 빌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으로 전기를 만들고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AI가 똑똑하게 관리하면 전기요금을 거의 안 내고도 건물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 개념은 일부 실험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고 친환경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 언젠가는 우리 집이나 회사 건물도
이렇게 변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고 가정용 배터리나 전기자동차 연계저장 등 비슷한 기술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전기요금 고지서? 그게 뭐죠?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초기 비용이나 설치 공간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로운 방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전기요금 영원이라면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태양광과 풍력을 쓰니 환경에도 착한 일을 하니까 일석이조죠. 앞으로 정부와 기업에서도 이런 넷제로 에너지 건물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지원해서 모두가 전기요금 걱정 없는 깨끗한 에너지의 시대가 오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내용 흥미로우셨나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또 친환경 건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안녕.